안녕하십니까. 인생나그네 김왕순입니다. 제가 장흥을 오전에 영광 들렸다가 또 무한 사장 들려서 오랜만에 점심시간 때가 돼서 공장밥이지만 완전히 전라도 오리지널 집밥을 맛있게 먹고 장흥을 내려가는 길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월출산 천왕봉 야영장을 가는 숲길이 있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여러분들 한번 와보세요. 이 숲길은 사람도 없어요. 이 바람소리 들리나요? 새소리 들리시나요? 아, 정말 이런 멋진 곳을 나만이 혼자 걷고 있다니 참 안타깝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이 오솔길에 맞는 무조건 당신 편이라고 하는 책 한 페이지를 읽더라도 손에 책을 끼고 지금 산길을 걷고 있습니다. 아, 멋있지 않아요? 야. 여러분,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. 의사가 안 지켜줍니다. 내 몸을 내가 관리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십시오.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. 네. 배려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또 좋은 일 있지 않겠습니까? 저 김왕순 늘 여러분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여기 이 돌담 보십시오. 아, 멋지네. 멋집니다. 인생 나그네 김왕순은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반갑습니다.